앤솔플님들, 제가 이제 이거를 아직 못 땄거든요. 대적자 하드 선택받은 세렌 1인 격파. 별닥사 무공 시켜주고 오리진. 아, 넘어가야겠다 그냥. 아 뭐야. 아 또 걸려있어 저 나무. 진짜 미치겠다. 아. 집이죠? 죽여주고 오케이 이제 빡센 놈 옵니다. 어 뭐야. 아 이거 있었구나. 자 카르마 블레이드 엠버링크 안 써줬어. 엠버링크 와 신해조 존나 세다 진짜로요. 나 지금 너무 감동적이야. 내 자신의 데미지를 보고 너무 감동적인 상태. 불쓸 뻔. 방금 눌렀는데 키가 먹혀서 다행히 못 썼다. 엠버링크. 어? 야 엠버링크가 또 씹힌 것 같은데? 이거 어떻게 된 거냐? 나 엠버링크 또 안 써져 있어. 잠시만요 이놈의 새끼. 자 가자 파인드 임마. 치야 치야. 데카사 클리어. 아 왜 하필 세 판 트롤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잘하냐. 억울하네. 요거 그래도 얘를 갖춰서 까볼까요? 그러면 뭐 좀 나오나? 오 이게 아니네. 오 가자. 오 출발해 봅시다. 하드 하이퍼 스텝 확인했을 거예요 아마. 자 무공 숙여주고 요거 아 잠깐만 이게 아니라 이거. 오케이. 야 이거 불토 써가지고 실수로 업보의 칼날 이거 나가려나 끝까지. 아 아수라 잠시만 나 해도 안 까였지. 오케이. 아 지랄하지마 이거 한번 풀어줘야 된다. 연속 두 번. 미스 컷. 자 극딜 준비. 아 이건 왜 또 안 써졌어. 아니 지금 키보드가 님들 바뀌어가지고 키가 계속 씹혀요. 조졌네. 할게요. 오케이 잠시만요. 이게 나야 이것들아. 어 뭐야 나 죽였어. 자 살아나서 그냥 극딜 갈기고 편안하게 갑시다. 편안하게 물약 빤 거예요. 빨았는데 이 빨간색 세레는 물약을 먹어도 20%밖에 회복이 안 돼요. 얘는 거의 그러니까 물약으로 회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빠릅니다. 자 들어가자. 요거 해주고 아 이거 왜 자꾸 쓰냐. 아 잠깐만. 아 키가 너무 씹혀서 이게 미치겠네 그냥. 아니 키가 지금 그냥 씹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게 증급딜이 뭔지. 요거 일로 와 임마. 불스 조졌다. 야 이제 제일 어려운 거 나온다. 이 사슴 벌써 두 마리네.
아 이게 사슴이 얘 데미지 얼마 받았냐에 따라서 몇 마리인지 정해지는 거구나. 이거 아니야. 아유 좆됐다. 잠깐 타임. 형님 형님 제발 형님 형님들 제발 저리. 아 극딜갈기자. 아 또 씹혔어 쟤네 무적. 오케이. 와 겨우 살았어 겨우 살았어. 저거 하얀 거 다 까면은 본 피가 까이는 건가? 나 잘 몰라가지고. 오케이. 어 이거 방금 피가 10호구질 까인 것 같은데? 15호구7이었는데 방금 1597. 여긴가? 오케이. 레이저 뻥. 뭐지? 오케이. 니 패턴은 이미 다 알았다. 자 중국딜 타이밍이네요. 어 이거 아니야. 어 이거 진짜 아닌데. 레디투다이 썼는데 나 레디투다이. 아 가자 지금이다. 자 여기서 뒤졌어. 됐죠? 오케이 클리어 했죠. 딱 봐도. 오케이 컷. 까비 세서리 일로와. 불토카피로 컷. 컷 클리어 했습니다. 이거거든. 와 이제 세레는 완벽히 숙지를 했다. 거미 이펙트 없이 앞으로는 그냥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. 이 드메템도 완벽하게 다 맞췄기 때문에 딸깍 보여드릴게요. 딸깍 까봅시다. 자 가자. 대적자. 와 그냥 저는 최초로 깨는 거를 세렌 격파 자체를 솔플로 처음 했기 때문에 모든 그걸 받았습니다. 고대신 싸움 수준 실화냐. 하드 세렌 1인 격파, 하드 선택받은 세렌 1회 처치 3개 다 얻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바람주화 상점 좀 봅시다. 350개로 뭐 살 수 있나. 검만불이 맞겠지. 간만에 고근 한번 해봅시다. 고근. 자 심볼은 매소로 사면 그만이라 코인샵에서 아깝게 심볼 살 필요가 없습니다. 간만에 야추 돌리기 봤습니다. 고근 추옥 돌리기 고추 돌리기. 자 럭 45 컷. 힘들게 보스를 돌았더니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. Get down!